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아버지께서 사슴벌레를 키워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농장에 와서 우리 아버지랑 산란 세팅을 할 겁니다. 사슴벌레 산란 세팅을 제 노하우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처음 키우시는 입장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농장 같은 경우 거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용품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여기 영양제랑 해서 정리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는 이제 또 사육장을 아버지께서 직접 다 만드세요. 지금 완벽하게 잘 만드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스튜디오 꾸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슴벌레를 1,000마리를 한번 1,000에서 2,000마리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녕. 자 여기는 우리 아버님이고요. 그 사슴벌레 키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참교육하기 위해서 사슴벌레 세트를 이렇게 다 갖고 왔습니다. 아빠가 이제 생전에 이제 처음으로 키우는 세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준비해온 게 뭐냐면 이게 기본 구성 품목이에요. 우선은 사슴벌레를 키우기 위한 사육통, 그 다음에 사슴벌레는 장수풍뎅이는 톱밥에만 산란하지만 사슴벌레는 꼭 산란목이 있어야 됩니다. 목심이 적을수록 좋아요. 근데 목심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 영양분이 이 부근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란을 이 부근으로 되게 많이 할 거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다우리아 사슴벌레, 홍다리사슴벌레, 애사슴벌레 뭐 이런 게 등등이 있는데 우선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 있는 왕사슴벌레를 한 쌍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 미리 페어링을 미리 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슴벌레가 뛰어놀 수 있는 놀이목, 그리고 사슴벌레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먹이그릇, 그 다음에 자연에 있는 낙엽 대용으로 쓰는 곤충 이끼입니다. 그리고 참나무 톱밥, 나무를 갈아서 발효시킨 참나무 톱밥,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산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슴벌레가 젤리 먹고 있네요. 자, 건강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다리의 개수를 봐야 돼요. 다리의 개수, 잘린 데가 없는지 다 봐야 되는데 힘이 너무 센데? 잘생겼죠. 사슴벌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로 이제 기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 광택이 좋은지 안 좋은지, 더듬이가 양쪽에 다 있고 다리가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살짝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힘을 주거든요. 힘을 굉장히 세게 주는 애들이 되게 박력감 넘치고 힘이 좋고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면. 자, 우선 수컷, 그 다음에 암컷. 이 친구는 작년에 산란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금 겨울에도 산란을 받을 수 있어요. 온도만 올려준다면. 얘가 암컷, 턱이 긴 친구가 수컷, 그리고 한 사육장에는 보통 수컷, 암컷 한 쌍을 기본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수컷, 암컷, 암컷 넣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넣어도 되지만 굳이 한 수 암암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한 쌍이면 충분하고요. 아, 지금부터 저희 아버지가 산란 세팅을 직접 다 할 건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톱밥을 여기에 한 3cm 정도 깔아주고 단단하게 눌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슴벌레들은 보통 산란을 할 때 이 바닥에다가 산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해도 되고 뭐 나무를 이용해도 되고 해가지고 꽉꽉꽉 눌러주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산란할 때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따로 이렇게 꾹꾹 누르거든요. 그거를 힘을 저희가 미리미리 쓰지 않기 위해 체력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산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누르는 겁니다. 자, 됐어요.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게 산란목인데 이거 이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송곳이나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싹 깐 다음에 물을 먹여야 돼요. 갑자기 급해졌죠? 자, 우선은 이거 일자 드라이버로 여기 보면은 여기
주황 색깔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게 코르크층인데 주황 색깔 코르크층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보다 여기 눕혀서 이쪽 방향 결제를 하는 게 더 편해요. 더 많이 까지고 한 번에. 네. 그 다음에 이 코르크층들을 다 긁어내야 돼요. 근데 물 묻히면서 하면 좀 편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이거 집에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되게 쉬워요. 어린 학생 친구들은 뭐 형이나 누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한테 조금씩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분 정도 가수를 했습니다. 가수가 뭐냐면 이제 물을 여기다 이제 첨가를 했다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면은 뭐 이거를 뭐 1시간 가수를 하고 물을 주고 뭐 30분을 말려라 뭐 이런 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5분 정도 물을 먹이고 바로 세팅을 하면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톱밥에 수분이 이제 골고루 이제 평준화가 돼요. 그래서 적당해지거든요. 그래서 말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세팅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아빠가 좀 이제 알아서 할 거예요. 나도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아빠 봤다고? 어. 아, 그래요? 그러면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요. 아, 내가 이걸 세팅하고 있는 걸 볼 줄이야. 아빠가 사슴벌레 한번 길러보고 싶대요, 여러분들. 네. 이게 보다 보면 재밌거든요. 이게 알도 많이 낳고. 톱밥은 보통 특대형 통 기준으로 한 봉지 반 정도면 돼요. 좀 어중간하죠? 한 봉지는 작고 한 봉지 반 정도 필요합니다. 이 산란목을 그 톱밥에 제대로 안 묻어주면 공기에 노출이 돼서 곰팡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산란목 주위를 꼼꼼하게 잘 눌러줘야 됩니다. 꼼꼼하게 잘 눌러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아빠가 물어봤는데 톱밥 더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톱밥을 더 넣으면 여기 이제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산란량은 확실히 늘지만은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가지고 관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란을 많이 받고 싶으면 톱밥 높이를 더 높이시고, 만약에 그냥 난 관찰용도 적당한 산란량을 하고 싶은 톱밥량을 좀 낮춰주셔도 산란 적당하게 해요. 그 다음에 아빠 이거 이름 뭔지 알아요? 아, 맞아요. 스테. 곤충 먹기. 오, 아빠 영상 봤네. 이게 낙엽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분무기를 물 뿌려주면, 이제 보습 효과도 있고, 좋죠? 놀이목. 놀이목은 왜 넣어주는지 아나요? 왜 넣냐면은, 이제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보통 두는데, 이게 넣는 이유가 애들이 이런데 뒤집혀져서 못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 해가지고 여기다가 젤리 까주고 그 다음에 사슴벌레를 넣어주면 돼요. 자, 얘가 왕사슴벌레 암놈. 걔 힘 세가지고 잘못 물리면 진짜 아파. 그 다음에 얘가 왕사슴벌레 수컷. 자, 해가지고 얘네들은 그 온도를 한 28도까지 올려주면 진짜 산란을 엄청 잘해요. 겨울에 이제 산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기장판을 이용하거나 담요 같은 걸로 따뜻하게 덮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상태로 한 2개월 정도만 젤리만 꾸준히 갈아주더라도, 네, 산란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산란 세팅 했는데 아빠가 좀 의외로 좀 보고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넓적 사슴벌레랑 톱 사슴벌레, 애사슴벌레 뭐 이런 친구들, 홍다리 사슴벌레, 뭐 다우리아 사슴벌레 산란 세팅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온도가 좀 다를 뿐이고 거의 다 비슷한데,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다른 게 뭐냐면 산란목에만 산란을 하기 때문에 되게 큰 산란목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해가지고 이제 애벌레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란해체를 해야 되는데, 산란해체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애벌레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우선은 제가 넓적 사슴벌레 애벌레들이 있거든요. 오, 나오죠? 자, 제가 우선 임시로 합사를 잠깐 해놨는데 보시면은 여기 많아요. 오, 나온다. 오, 이거 벌써 3명이 돼있어. 이거 보면요, 아빠, 이게 머리 크기를 보다 보면 이제 1령인지 2령인지 알 수 있거든요. 얘는 3령이고 머리가 되게 크죠. 얘는 3령이고
얘는 일형 애벌레예요. 일형 애벌레는 머리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애벌레들은 1령, 2령, 3령, 번데기, 성충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네 마리가 있는데 다 2령, 3령이잖아요. 이 프레스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바닥을 단단하게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톱밥을 덜 갈아도 돼요. 만약에 톱밥을 꽉꽉 안 누르거나 덜 담게 되면은 톱밥을 2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진짜 톱밥을 완전 강력하게 세게 누르잖아요. 그럼 한 3-4개월에 한번 갈아주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먹이고 나서 톱밥을 좀 갈아주는 편이고요. 근데 진짜 간단한 게 뭐냐면, 애벌레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유충병에다가 톱밥만 넣어서 수분 조절만 해서 키울 수 있다는 거고,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병 목까지 채워야 됩니다. 이거를 아빠 청계해야 되는데. 아유. 아빠가 갑자기 존댓말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자,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톱밥의 수분량이 되게 적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유충을 넣을 건데, 넣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이 정도 내주고, 유충을 원래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쏙 넣어주고, 잘 파고 들어가는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줘야 돼요. 네. 자, 좋아요. 우선은 이 친구들은 다 넓적사슴벌레 애벌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프레스기가 없더라면, 그 마늘 빻는, 어머니들이 마늘 빻는 그 방망이 있죠? 절구방망이로 이렇게 꾹꾹 누르시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구석구석 해주면 좋습니다. 수분의 함량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이렇게 뭉쳐지는 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아요. 톱밥이 색깔이 다른 이유는, 이게 톱밥이 나 지금은 좀 약간 연한 갈색인데 나중에 진해지잖아요. 유충들이 많이 먹은 톱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효도가 높은 톱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발효도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세팅하면 끝이고, 유충들이, 오, 유충도 벌써 많이 파고 들어갔죠. 잘 파고 들어가네요. 예. 예, 건강한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넣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돼요. 어지것도 들어가기 시작했네. 금방 들어가요. 얘네들은 넓적사슴벌레라서 여기서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되면 8cm까지는 클 수 있는 그 길이가 나와요. 이 넓이가. 네. 초대형급으로 뽑으려면 이게 넓이가 더 넓어야 됩니다. 제가 올해는 산란생이 좀 늦었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다가 아빠랑 세팅을 해서 이제 1000마리든 2000마리든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